선배님, 신인주 선배님이 정해지지 않은 분을 마지막에 정해졌다고 하잖아요. 네. 사실 그 저희 이제 박지영 선배님하고 다 얘기를 하길 저는 저희 신인주 선배님 저 좋다고 제가 그래서 아 신인 선배님이 제 남편이면 연기가 막 저절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워낙 또 영화 연기를 하시면서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되게 같이 하면 참 영광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연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네. 네. 부부 뭐 남편으로서 연기를 하지만 또 선배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계시다는 말씀이죠. 네네네. 연기를 또 워낙 그 코믹한 그런 연기만 저는 또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네. 저랑 관계가 좀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되게 사랑하는 남자는 아닌 것더라고요.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굉장히 아프게 와닿더라고요. 그게 굉장히 이번에 차가운 모습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코믹한 것도 물론 워낙 잘하시지만 차갑고 이성적인 남자의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지점이죠.